비비각시로 불리워지고 있는 가수 서정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쳐버릴까요? 비비각시로 잃은 것이 있다고 하면요,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제 이름 서정아라는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. 네, 많은 분들께서 비비각시로 저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성공한 거는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고요. 비비각시로 인해서 비비각시 한 곡만 가지고 승부하는 비비각시 가요제도 생겼고요. 또 앞으로 비비각시 노래비도 생길 거고요.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비비각시 되어 예전에는 그냥 뭐 1등만 하고 싶고 내 노래를 히트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. 처음 느낀 그대로 내 가슴에 남아있는데 우리 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. 서로 간절히 원하 열망으로 이루어진 거죠.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난 비비각시 되어 이 세상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. 영원히 영원히 비비각시 되어 이 세상 끝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 테요. 오로지 당신만이 내가 사는